블렌더 하실 때, 에러풀 헷갈리는 거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귀족 타일은 먹으면 이제 다시 펼치지 않습니다. 저도 이거 했을 때 헷갈렸는데, 예를 들어 네 가지인데, 이제 제가 조건이 충족돼서 한 가지를 먹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에 개별 카드처럼 다시 뒤집지 않습니다. 이대로 남은 세 가지 중에서만 이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. 두 번째, 황금 토큰이 없어도 개발 카드는 세 장까지 가져올 수 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제 액션 중에서 개발 카드를 한장 가져오는 액션이 있었죠. 이 액션을 한 장을 가져오시고, 토큰이, 황금 토큰이 이제 없는 경우에도 이 액션은 최대 세 장까지 자기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세 번째, 내 토큰 10개가 넘어도 이제 액션 할거다 하시고 턴 종료 시 10개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.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린 부분 있죠? 토큰 10개, 최대 10개입니다. 10개만 남아있으면 에러플이 아니므로 이렇게 게임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.